말씀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하리니 너희는 위협을 그에게 던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반석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은 험하지 않은 것이니 공의로우시고 좋으셨습니다. 아멘. 실론을 펴주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며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가르치시고 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되심과 하심의 어느 면에서도 완벽하시다. 하나님에게 결함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언시켜주고 있다. 그분은 이미 완벽하심으로 그분의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덜 되실 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론을 볼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자주 했던 내용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소제목으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좀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예,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또 뭐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님은 뭐 뜻은 완벽하시다. 이런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막 외워서도 되겠지만 또 많이 봐서 그 속성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뭔가를 이해를 해서 이 자연스럽게 암송되는 것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먼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우리 한국식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외국 가면 구구단을 외우려 하지 않죠. 구구단의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드립다 외우잖아요. 나중에 원리를 그때야 깨달을 때, 아, 그때 이게 사과 두 개에다가 두 개 하면 이렇게 그거구나. 이제 그때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쭉, 좀 보면은 결국은 둘 다 나중에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먼저 암송한 다음에 그 암송의 뜻들을 나중에 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 자녀들에게 청교도들은 영적인 은혜를 끼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라 그런 말도 안 해요. 무조건 뭐 한다?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암송을 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오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묻고 얘가 대답하고 아빠가 묻고 얘가 대답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돼서야 그 뜻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론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소제목들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외워버려요. 그걸. 소제목도 다 외우면은 이제 나중에 그 소제목이 외운 데다가 그 뜻만 갖다가 붙여주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런 것들을 쭉 외우면은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신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모든 신앙 공부와 서적과 모든 것들은 성경을 잘 읽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를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죠. 이거 자체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신론을 여러분이 잘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역사,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신론을 배우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으시고, 오늘 이따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심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뜻을 결국은 이루시는가를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주 마음에 들었구나,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풀어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쭉 풀어주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론을 배우는 이유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신론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성경론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성경이 풍족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될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혁신학교에서 여기서 개혁신학을 배워도 그냥 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은 보편적인 교회의 사람과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해드렸죠. 그 솔로몬 이야기 해드렸죠.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누구라 그랬죠? 가짜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왜 가짜 엄마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에 나와 있는 가짜 엄마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시작? 솔로몬의 이게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다 들려? 없어도 다 들려. 알았어. 다 들려. 그 멋이잖아, 뭐. 솔로몬에는 그 가짜 엄마 있잖아요. 가짜 엄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 아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안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왜 그럼 이 가짜 여자를, 가짜 자기 아이를 꼭 자기가 취하려고 그랬을까요? 시작. 시기와 질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마이크 많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지. 별걸 다 갖고 와, 별걸. 우리 교회는 마이크 많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아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단지 무엇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죄만 나처럼 똑같이 슬픔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죄만. 그러면은 진짜 엄마는 뭡니까? 진짜 엄마는요, 이 여자가 그럼 그 애 내 거 아니니까 죄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왜냐 그러면 거짓말하면 솔로몬이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엄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지켜낸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근데 이 가짜 엄마는 시기질투, 내가 비록 못 가져도 제가 못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1번, 2번.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젓이 성경에는 너희가 가짜 엄마라고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가짜 엄마라는 것을 발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나는 진짜 엄마 같아, 이 가짜 엄마는 너무 나빠,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스토리만 쭉 나가는데, 그 스토리에서 이건 너고 이건 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는데, 그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말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이 단어를 다 알고 있다. 아니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거 그냥 앞에 그 소 돼지를 다 워드로 쳐요. 쭉 워드로 쳐. 그래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읽다가 성경 읽다가 의도적으로 여기 벌써 하나님의 신론 중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작용됐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아주 풍요롭게 읽어내는 이제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참 독특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런 평가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그런 이런 존신학적 훈련을 좀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조직신학적 훈련을 안 한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우리가 그 설교에 들어왔던 대로 그대로 습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사역들도 그분의 성품의 연장이 되는데 역시 완벽하다. 이 진리들이 함축하는 것들은 엄청난 것이며 가장 큰 의심과 가장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완벽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때라도 자, 그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을 만약에 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 과한 시험도 주지 않고 너무 약한 시험도 주지 않아요. 적당하게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시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시험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마음먹어야 되는 거예요. 있다라고. 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니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홍 권사님에게는 시험이 오는데 국제 유가에 대한 문제가 시험이 올까 안 올까요? 이분한테 절대로 안 와요. 그런 게 감당할 만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국제 유가 문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기름 만땅 이렇게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을 아무리 격동케 해도 여러분 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한계야. 나는 끝. 리미트 끝. 이렇게 하면서 뒤집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무리 격동케 해도 그 어떤 격동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다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화를 나게 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저번에 우리 청년부 회장이 목사님 저는 이런 일 당할 때마다 화가 나서 정말 아직도 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도 난다 이놈아 나도. 화가 안 나는 것은 그거 무생충물 그 어떤 식물인간이죠.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컴플렉스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의 화와 그 다음에 불신자의 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도의 화도 팍 나요. 둘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도는 회개하죠. 점점 사라들잖아요. 그 화가 점점 사라들잖아요. 심지어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불신자 이 화를 키워내잖아요. 새끼치고 새끼쳐서 나를 무시해 이것들이 막 그러면서 점점 막 몇 승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팍 터져서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고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극단적인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겁니다. 화를 내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화를 절제시키느냐 아니면 그 화를 나는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는 없어 내가 끝까지 참아왔던 거야 나는 참는 게 한계가 도달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험도 완벽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어제 그제 그 체육대회 했더니 너무 몸이 지금 탈진 상태예요. 계속 졸리고 무슨 병든닭처럼. 왜 그럴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간에 운동을 안 했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워가지고 야 아직 50도 안 된 애가 그렇게 했다고 비글비글거려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감당할 만한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시간에 운동 안 하고 맨날 포자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4층까지, 지하에서 4층까지 걸어가면 114계단이에요. 저 여기 들어와도 제가 세 번 올라갔어요. 걸어서. 다 엘리베이터 쭉쭉 올라가요. 그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 괴롭다, 힘들다 그러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다음에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뭡니까?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에요. 공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 그렇죠? 공의로운 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잖아요.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더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죠? 그럼 저출산율일 때 우리가 이 저출산율을 뉴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작. 기도한다. 기도하면 저출산율이 뉴턴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또 없어요. 어? 안 해요. 저출산율을 우리가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1.0 몇 명이에요. 한 명 조금 넘어요. 한 명 조금 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 보면은 우리 교회 젊은 사람 보면은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은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돼. 한 명. 저만 해도 3명인데 한 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인 사람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2명이 제일 많아요. 2명이. 2명이 많고 1명이나 3명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평균 2명이 돼야 되는데 왜 1.01이 될까요? 거의 1명일까요? 시작.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출산율은 가임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전부 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여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40대까지 애 안 낳아야 돼. 40대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여자 중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3명씩 낳아도 2명 안 됩니다. 2명 안 돼요. 그럼 2명이 되려 그러면 최소한 4.5에서 5명 정도를 한 집안에서 낳아야 돼요. 5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름 부를 때 갑돌아 갑시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첫째야 둘째야 이 정도 돼줘야 이제 그 지역이 2명 이상의 출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1점 몇 명인데 2명 되려고 그러면 한 가정에 4~5명 낳아야 돼요. 4명, 5명. 그럼 4명, 5명 낳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여자가 결혼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몇 살에 결혼했다? 15 너무 많고 18, 19, 20 요때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하니까 몇 명 합니까? 얘를 10명씩 낳는 거예요. 10명씩. 할 일 없잖아요. 그게 힘도 있고 맨날 얘를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 여자 요즘에 30 가까이 삽니다. 얘네는 청교도는 20살이고 벌써 10년 동안 얘를 5명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 높이면 여자들의 그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돼요. 여자들의 결혼을. 여자 결혼 빨리 했는데 언제 해야 된다? 22~23살을 해야죠. 그럼 22~23살의 여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보통?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아, 왜 그렇게 쳐다봐요? 왜 웃어요? 대학 다니도 어떻게 결혼을 해? 아니,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니, 뭘 또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려면 대학을 안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들어가게 하지 말든가, 직장을 들어가도 승진에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칼퇴근해야 돼요. 무조건. 왜 가냐? 잘라도 됩니다. 나는 집에 밥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 출산율 절대 안 높습니다. 안 높아져요. 자, 제가 한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까 출산율 절대 안 올라가요. 출산율 안 올라갑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50년만 지나면 전부 다 여기 에디오피아 애들 꽉 차요. 이제 여러분의 손자들 두들겨 맞고 다닌단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 동의하시죠?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맨 밑바닥에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한 달에 150 받고, 거기 가서 일하시냐고요. 노가다 하고, 일. 그건 전부 다 동남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아래층에 그 노동을 해주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싸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탱이 안 돼요. 그러므로 외국 노동자들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럼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이슬람도 데리고 들어오죠.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문화도 데리고 들어오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혼탁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혼탁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혼탁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뻔히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젊었을 때 운동을 해줘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유지하지 않다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공의롭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적인 유익을 위하기 위해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느냐는 지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은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육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육을 얻을 것이요,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을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육을 위해서 연습하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다 그래도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2030년도 아니냐? 2020 몇 년에요. 인구 절벽이 시작된답니다. 인구 절벽. 그래서 저보고 철저히 준비하고 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물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대안이 뭐냐면, 인구 절벽이 떨어지면은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대안이 뭐냐고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외국인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예배를. 필리핀 사람 모아놓고 중국인 모아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구의 절벽이 떨어졌어요. 자, 그걸 맞이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여자들 다 대학 못 가게 하고 20살 딱 되면 시집 보내가지고 연령신 낳게 하든가, 못하겠으면은 받아들이든가. 근데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무슬림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나라 출산율 높이게 해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걸리기 전에 열심히 운동을 하시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참 막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 좀 체육대회했다고 온몸이 그냥 부서질까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병 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목사님 저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거나 어쩔 수 없이 불치병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운동하지 않냐고 나서 나타난 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되셨죠? 그게 지금 봅시다. 그게 지금 신명기 32장 3절 4절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순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방금이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안 좋아요? 권사님, 하나님은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홍 권사님, 예? 그렇죠. 벌써 저랑 오래 공부하니까 안 속아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옛날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질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나빠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좋아질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왜? 그게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에서 일하실 뿐 아니라 특히 자신의 백성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모든 그리스는 하나의 작품이다. 다음 성경 구절은 이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전에 그 일을 예비하사 뭐하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이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여기 외운 거예요. 수요일날 적지 않은 수가 왔어요. 왜 왔죠? 물론 목사님의 얼굴을 뵙고자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왔죠. 근데 그 마음의 역사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와요? 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마음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는 못하오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정확하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동력을 불어주는 거예요. 동력을. 그렇지. 제가 지난번에 그 11시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 예배 때 말씀 드렸어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내 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원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주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주께서 시작하셨다. 다시 한번 보편 구원론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편 구원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냥 다 하지 말고 딱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죠. 구원을 성취했는데 이 구원의 범위가 자 칼빈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한됐다 그랬죠. 또한 특별한 사람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그 효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보편구원론이에요. 이 보편구원론을 사람들은 가끔가다 헷갈리게 뭐냐면 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말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보편구원론은 뭐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되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응?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마음 먹고 다짐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것은 칼빈주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가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양을 예수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미니아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잔인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동일하게 갔어.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는 믿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 자, 뭐가 틀리십니까? 이 여기에서는 뭐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방금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끝까지 이룰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시작?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가 믿겠다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구원의 공로를 못 주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잘생각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완전히 두 개로 쪼개버린 거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한 것은 선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자는 100%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00%. 그 사람은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변개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변개하지 않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민구를 딱 선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딱 선택했는데 처음 볼 때는 어유 얘가 괜찮아. 생긴 것도 괜찮고 되바래 보니까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우 나 민구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정대운 목사님,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대운 목사를 너 목사해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목사해라 이렇게 목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간에 탈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호우 너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고 오우 홍권사님 나 그럴 줄 몰랐어 평생 교회 다닌 애가 그래? 하나님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셔야 다. 네. 또 하나 우리 홍보사님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언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셨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아시겠죠?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참 이런 말 하니까 좀 쎄한데 제가 만약에 그 1월달에 제 생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막 청년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다 준비하고 딱 이제 사무실에 모른 척 앉았는데 회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내려오시죠. 난 속으로 얘네들이 생일 파티라고 다 알고 있어요. 딱 들어왔는데 불 끄고 딱 들어가니까 빡 터뜨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시작! 기쁜 척 해야죠. 기쁜 척. 기쁜 척 해야죠. 깜짝 놀랄 척 하면서. 왜 그럴까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미리 아는 것은요 안 기뻐요.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나쁜 짓을 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망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기쁜 짓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쁨과 실망과 화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한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거나 우리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리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되셨죠? 왜들 이렇게 은혜에 충만하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가슴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을 따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진지 우울증으로 쓰러졌을 거예요. 왜? 여러분 하루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을 내시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법도를 지켜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법도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그럼 법도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 되고 막이 됩니다. 아이 저것들이 법도 하나도 안 지키네. 나 이거 오늘도 평민.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헌금을 드려요. 자,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걸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걸. 왜? 그렇게 하는 게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하니까. 그냥 내 거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아도 충분하게 있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법도와 제도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완벽하심에 실패 없이 성취할 것이다. 이 진리는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인데, 완벽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려고 우리 안에서 완벽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 다음에 성경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방금 읽었던 것 중에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랬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제일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 이런 것은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 어차피 교회도 사람 사는 일인데, 야, 어차피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런 일도 있겠지.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속에 성령이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말이에요. 혹시 발생하더라도 훨씬 적게 발생해야 되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고 말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파하고 츠빙글리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들 좀 알 거예요. 이제 루터파 집회가 있는데, 얘네들은 둘 다 유아 세례를 인정해요. 유아 세례를. 그렇죠.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이 쥐빙글리의 후손인 칼빈도 역시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것이자 재세례파예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재세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세례파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세례를 뭘로 받느냐?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하면 그 사람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일원. 할례는 유대인의 일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세례는 뭘로 받다? 그리스도인의 일원이 되는 걸로만 봤어요. 얘네들은. 근데 재세례파 애들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세례는 믿음의 고백에 의한 그 구원받음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재세례파처럼 세례란 믿음에 의한 구원받음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 10분의 1로 못 받아요. 세례 안 줘요. 너 성령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7년 동안 한 명도 세례를 안 줬어요. 좀 지나치고 거기는. 너무나 지나치고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오직 목사 외에는 세례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어제 제가 그랬는데 아유 뭐 그 사람은 7년 동안 한 명도 세례를 안 줬어요. 어쨌든 아니 참 당신 아나베프스 아닌데 왜 그러냐고 적당하게 두지. 당신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막 그래도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거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만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린 유아 세례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분위기냐면 이 유아 세례가 되면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크게 문제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기독교인의 흔적이 없어도 기독교인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가 돼요. 이쪽들이.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기독교의 흔적이 없어도 그를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거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교회에서는. 그래서요. 이쪽 계열에서 급속도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세속화, 타락화, 개세도. 여기 재세례파는 지금도 반듯하게 있어요. 여러분 재세례파 사람들, 여러분 재세례파 들어가면 지금도 미국의 저기 펜실베이니아 주가 여기 미국, 너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가봤니? 못 가봤니? 오케이. 그럼 아무도 못 가봤다고 치고 펜실베이니아라는 동네는 전 그 지역이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펜. 이름이 펜이야, 펜. 이 펜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뭡니까 그 저기 그 배, 선장이 아니라 군함, 함장이었어요. 함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혁혁한 공을. 그래서 영국에 있는 여왕이 돈을 안 주고 너 신내륙에다 땅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펜에게 준 땅을 해가지고 펜실베니아예요. 펜실베니아. 네. 실베니아는 나무 이름이고 나무 이름이고.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곳을 펜에게 줬다. 이 땅이 펜실베니아예요. 아시겠죠? 안 가봤으니까 너도 나도 몰라. 어차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펜실베니아라는 것은 펜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그 펜실베니아로 간 그 펜이 아나베프스였어요. 그래서 걔네들 전체를 어떻게 됐다? 다 펜실베니아 데리고 왔어요. 지금 거기 가면요. 사람들 맞았던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곳을 한국의 청학동이라고 불러요. 네, 미국의 청학동. 미국의 청학동. 그래서 그 걔네들은 16세기처럼 입고 다녀요, 지금까지. 왜? 문명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그 문명 때문에 뭐가, 그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랑 더불어서 뭐가 들어와요?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지금도 마찬다고 저도 다녔어요. 그리고 밭에서 그 논할 때 막 트랙터로 갈잖아요. 걔네들 소로 가나요, 소로. 말로. 그만큼 4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어요. 4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는데 걔네들은 20살 되면 딱 시집 보내요. 20살 되면 딱 시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10명 가까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인구가 급속도로 불러가지고 지금 그냥 30만 명이 인구가 됐어요. 펜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 뭡니까 아나베프스들이 갔는데 그 아나베프스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루토파 칼리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세속화가 되어버리네. 여러분 이게 그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이 그냥 저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저 재세례파애들 2단이라고 했거든요. 2단이라고. 왜냐하면 쟤네들은 완전히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재세례파의 저 사람들의 일대기를 읽으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그 세속의 문화를 다 잘라내거든요. 그렇죠? 세속 문화를 다 잘라내요. 다. 학교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보내고 그 펜실베니아 전체가 다 그 저기 여호와 주님 말고 또 그 저기 퀘이커 거기는 펜실베니아 그 재세례파고 저기 또 2단 몰몬교가 어디지? 거기서? 아 유타. 아 유타주. 또 유타주도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맹물된 것이 맹물.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세속화가. 그러니까 제가 몸부림쳤던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이 사회 문화의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제가 몸부림쳤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한때 예배 시간에 찬송과 가사도 안 띄웠어요. 파워포인트로. 그게 저의 작은 몸부림이었단 말이에요. 몸부림.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찬송가가 옛날 거랑 요즘 게 다르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송가 못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계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계를 따라서 문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계를 함부로 확장시킨 것도 아니에요. 편하다고 막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펜실베이니아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계를 안 쓰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공동체를 흩트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은 써요. 흩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나 조금만 과도하면 얼른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400년 동안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16세기에 넘어와서 400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과 밀착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시편 92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편 107편 7절 20절 말씀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시나니. 여기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보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이루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이루어요. 근데 곧바로 뒤에 너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까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순종하는 게 그냥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하고자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이 두 개의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의지는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완벽하시고 가장 거룩한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시다. 이 진리가 함축하는 것을 광범위하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은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만하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해력에 기대거나 우리의 안목에만 보는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즉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해볼까요? 아니, 여기 펴보세요. 여기 있지만 1절도 봐야 되니까 로마서 한번 봅시다. 펴보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A번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죠? 이 용어는 뛰어나고 영예스럽고 동의할 수 있고 즐겁고 유익한 어떤 것, 즉 가끔 혹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신다. 이 용어는 기분 좋게 하거나 승인되어졌거나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온전하시다. 이 용어는 완벽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D번, 이 진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 1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래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뭘 드려야 됩니까? 살아있는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 구약에서는 뭘 드렸죠? 죽은 양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죽을 양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 시대 때는 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뭘? 예? 그러니까 산 재물인데 살아있는 뭐? 누구 몸? 내 몸. 우리 몸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몸. 살아있는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에 드려야 될 제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의 제사는 죽은 양으로 끝났어요. 자, 봐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가 오묘막측한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편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 때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죠. 근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예? 모세가 나온 이후에 1500년 동안 계속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양을 드렸어요. 잡아주세요. 잡아. 그것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참된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1500년 동안, 모세가 모세 이후부터 1500년 동안 계속 어린 양을 잡았는데, 제사장이 잡았죠. 그건 무엇 하기 위한 연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을 1500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연습한 것은 참된 어린 양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연습인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유월절 때 누가 잡았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잡았죠. 우리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이 죽였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그 유대인에게 놔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참된 어린 양이 올 때, 내 어린 양이 올 때 그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1500년 동안을 그 제사장들이 잡는 훈련을 하다가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였던 분이 제사장들 아니에요. 자, 그럼 제사장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어린 양을 잡는 일을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이 잡혔어요.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죠. 그때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레위지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건을 전개한 게 아니고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다 계획을 잡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직분이 할 일이 없어지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여도 눈 깜짝 안 하고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게 없다. 끝! 되셨죠? 그런데 다시 보니까 너희들이 드릴 제사는 너희의 산제사다. 너희들의 살아있는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시 말아요. 다시. 구약의 제사는 끝났는데 다시 바울이 이야기할 때를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몸이 이제 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몸이.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몸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왜 몸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몸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 몸이 죽는 이유는 죄가 들어와서. 몸이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한 몸의 소생을 우리 신앙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바울은 몸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은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건데, 그러면 산재물. 자, 봅시다. 여러분의 몸은 뭐가 들어와서 됐죠? 죄가 몸에 들어오니까 몸이 죽었죠. 그러면은 이것이 몸이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죄가. 이게 산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여러분 몸에서 죄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산재물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그 있죠? 땡땡 그 노래. 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받기는. 내 몸에서 죄가 빠진 몸을 받아야죠. 그런 헛된 노래를 불러대니까 교회가 이 모양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뭐예요? 다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 아니에요. 교회 들어올 때 죄에 가득 물들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옆 사람하고 둘이 사랑해 옆에서 둘이 껴안고 이렇게. 그러한 정신으로 여러분 산재물이 아니에요. 산재물은 여기서 방금처럼 몸에서 죄가 떠나가는 상태들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본문을 오늘 그대로 펴주시고 로마서 6장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죄의 지체와 의의 병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죄의 지체.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다 한번 써봐요. 신자가 드려야 될 몸은 죽음에서 살아난 몸이다. 죽음에서 살아난 몸이다. 신자가 드려야 될 몸은 죽음에서 살아나야 될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뭡니까? 온 몸에 그냥 죄가 닥지닥지 붙어있다. 그런 예배를 무슨 예배랄까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온통 죄가 와가지고 죄가 많은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죄에 의해서 와서 그 예배를 드린 것은 가인의 예배예요. 그 연기가 하늘로 상자되는 게 아니라 탁 터져버린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점점 빠지고, 그러니까 죄가 한 방에 빠질 수 없어요. 성결교하고 감리교, 성결교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성결교는 성화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걸 성결교라 그래요. 성화가. 근데 감리교는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당연히 우리도 장로교도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 감리교는 완전 성화를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우리 거의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로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장로교는 완전히 언제 되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죽음 이후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는 단순간에 뭐가 됐다? 성화가 됐다. 감리교는 점진적 성화인데 죽기 전에 완전 성화를 이룬다. 그렇죠? 장로교는 죽음 이후에 완전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의 몸이 점점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성화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죄가 차 있다가 점점 죄가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요 부분, 죄가 없는 요 부분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죄가 100가지를 지고 있다가 한 5년 후에는 한 90가지밖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점점 사라져야 된다고요. 5년 전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더 악해지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내나 뭐 사람이 변한다냐 이러면서 똑같은 것도 아니고 점점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 내가 죄가 100가지 중에 점점 사라져서 90가지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쭉 일생에 걸쳐 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환, 너희 몸에 성령이 거하는 존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죄랑 같이 겸하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언제 좀 마무리 돼야 될 텐데 이제 죄로부터.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안에 도대체 성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죄가 있다. 아유, 목사님, 난 죄를 짓는데요.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계시는데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아니, 있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앞에 걸 없자니, 있나니, 있자니를 정확히. 자,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좌정에 계세요. 그럼 내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게 완전 성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육체의 습관 때문에. 육체의 습관 때문에 죄가 있는데, 성령이 계실 때의 죄와 성령이 없을 때의 죄가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 있을 때는 그 죄가 들어오면 발랄바랄 떨어요. 바달바달. 여러분 몸에 이상한 바이러스 들어오면 온몸이 두드러게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바이러스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죄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 몸에서 이질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질적인 느낌.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그때 내가 왜 죄를했지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가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죄가 더욱더 더 강건해져요. 죄가.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의 죄가 들어오면 죄가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요. 나중에 죄도 뭘 먹어야 살아나잖아요. 근데 죄한테 가는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한테 가는 하나님 말씀 음식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죄가 영양실조로 바다바다 떴다가 죽어요.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먹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하고 죄만 듣다 보면 누가 바다바다 떨어요? 성령님이 떨어버린다고요. 성령님이.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작.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죄랑 대항해서, 야, 너 죄, 내가 너 똑바로 볼 거야, 너랑 싸울 거야, 그러면 진다, 이긴다. 진다. 왜? 죄는 몇 살이니까? 6,000살이니까. 죄랑 대항해서는 여러분 100점 100패예요. 그럼 여러분 죄랑 피 흘리게 싸운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을 피 흘리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죄랑 싸우려고 지금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이 밤에.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죄랑 싸우려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나는 이놈의 죄 나와라 막 그렇게 큰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거룩함, 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다시 이제, 12장에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 여기서 있죠.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라 했죠. 이 세대. 그 이 세대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시대예요. 여기 있는 세대하고 여기 있는 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또 무슨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너희는 앞으로 올 세대를 본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이 세대는 뭐냐 그러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세대는 시류에 영합하는 건데 이 세대는 뭐냐면 시류에 영합하는 건데 이 세대하고 다음 세대를 구별하죠. 이 세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는 뭡니까? 영원한 시대죠. 이것은 한시적인 시대죠. 그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거의 대부분 영원한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목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 세대, 올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는 뭐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 있잖아요. 삶의 목표. 나는 몇 살 때까지 결혼하고 몇 살 때 돈을 얼마 벌고 이런 거. 그것들이 다 뭡니까? 그것들이 뭐죠? 내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질 때 같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썩어질 다 없어질 거잖아요. 돈도 없어질 것이고 명예도 권력도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 삶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2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바울이 여기서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에 관심을 덜 가지고 오는 세대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오는 세대의 대비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한 자가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 이 마음 바로 옆에 이제 여기 감정이 있어요. 마음 바로 옆에는 이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존재. 이 속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목사님 마음하고 감정하고 아니에요. 마음은 마인드야. 마인드. 이성.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이성의 문제, 여기 마인드를 변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너희들 요 행동, 요거 이런 거, 이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데 교회 오면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동이 아니고 진짜 속에 이게 뭐다, 이게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가 이성이라고 했죠. 자, 이성은 뭘로 바뀐다? 마음은 뭘로 바뀐다? 이성은 이성적으로 논리를 이야기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주실 때 목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데 무조건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고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한때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안에 충분히,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그게 동의가 되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동의가 됩니까? 물어요. 제가 항상 괜히 묻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돼야만 여러분 마음이 변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냥 한꺼번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확 바꿔주는 게 아니라 목사의 사역이나 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변한다? 요 이성이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자, 삶의 목표가 변하니까 옛날에 그 발길이 어디로 갔는데? 세상으로 갔는데 그 삶의 목표가 변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교회를 나오라. 근데 교회를 나오지만 그 사람이 억지로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사님께 여기를 타치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교회를 나와서 여기 타치당하고 여기 타치고 다닐 때는 마음이 변화가 이렇게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본심은 언제 나타난다? 가장 극단적인 몰렸을 때 마음이 드러나요. 극단적인 상태로.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뭘 해보고 합니까? 시작? 고스톱을 쳐보면은 사람을. 고스톱을 치면 그때부터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또 뭐 같이 뭐 술을 먹어보면 안다고 하죠. 다 술 먹으면 뭐가 풀려버린가요? 자기가 쫙 잡고 있는 이런 이성적인 컨트롤이 벌써 버리잖아요. 속에서 뭐가 나와요? 본성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치매를 어떤 게 치매 상태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딱 놔두고 내가 어딨지? 아유 치매 걸렸나 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치매의 하나의 증상이에요. 치매는 뭐냐 그러면요, 나의 본성을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가 치매예요. 그리고 치매 걸린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막 치매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집안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냥 분노로. 치매는 자기 속에 있는 본성 자체를 이성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얘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귀여우니까 봐줘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이 속에 있는 본성을 무엇으로 지금 잡고 있죠? 딱 이성의 힘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신장과 양심에 그 말씀을 찔러 넣어야 되는 거지. 30년, 40년, 50년 동안 강박하게 막아왔었잖아요. 이걸 다 막고 뭡니까? 조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동안에. 남들에게 특별히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로 내 양심을 다 가리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 커가지고 목사한테 양심을 찔러냈는데 그게 잘 들어가겠냐고요, 그 칼이. 그러니까 수없이 찌르고 찌르고 또 찔러야 겨우 하나의 말씀이 그 양심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해 보면 됩니다. 스스로 나는 지금 내 목표가 이 세상에 써버릴 것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꿈과 소망을 줄 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그 자녀에게 선물하고 있는지 한번 깜깜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이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게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40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써있죠. 시작. 다음 성경 구절에 가면 찾았어요? 예. B 다음에 성경 구절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시편 42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자,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보면은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흘러요. 그 유프라테스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한계시록이랑 이라크. 네. 창세기 2장 14절에 유프라데 강이 있죠. 이라크 맞아요. 이라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좀 약간 떨어진 줄 알았는데 잘 알고 있네. 예. 오, 똑똑해. 이라크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그럼 이라크가 원래 무슨 제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예.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었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다음에 이라크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예. 이란은 무슨 제국일까요? 페르시아. 오, 무슨 똑똑하지? 오늘 놀랬어 오늘. 페르시아. 이란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걸 조금 이렇게 기억해두면 쉽죠. 바벨론은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 후세인이 옛날에 다 폭탄으로 했던 거 아시죠? 폭탄으로 다 쏴버렸잖아요. 그게 바벨론 그 유물들이에요. 그것들을 왜 쏘아버리냐고. 아직 구경도 안 갔는데 내가. 그러다가 남이 안 봐도 되는데 내가 한번 보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바벨론은 이라크고 그 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그렇죠? 그럼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후세인. 예, 여러분 후세인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친척들이 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2장이 나와요. 유프라테스가 뭐라 나옵니까? 에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라크를 에덴 동산의 땅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라크. 이라크가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다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라크 어디인가가 이제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 아름다운 평원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상상을 할 뿐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있던 그 아주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대문명에 있던 아브라함을 나오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보장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는데 어떤 믿음을 얻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눈, 코, 입과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받지 의향이 있다 없다. 시작. 있다. 있는데 하나님은 한술도 떠요. 누구를?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바치는 산이 어딜까요? 시작. 우리 이런 거 좀 빨빨 알아가지고 제 체면을 좀 지켜줘야 돼요.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7교회가 어디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끄럽게 딱 이야기를 해야죠. 자, 어디 산으로 갔어요? 모리아산.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뭐야? 이래서 모리아산이라고 봄새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을 가는데 3일 동안을 갑니다. 3일 동안을. 그런데 창세기 보면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말을 못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3일 동안. 마지막에 갈 때 아버지 왜 재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뒀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살아날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살리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스톱 하지 않았으면 그냥 찔른 거예요. 그냥 가슴 떠서. 그러니까 3일 내내 아브라함이 쭉 가는데, 여러분, 참, 여기 참 재밌어요. 여기 모리아산이에요. 여기 꼭대기에 제단을 해놓고, 여기다 이삭을 바치죠. 자,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어떤 예표일까요? 두 가지 예표가 있어요. 시작.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의 재물과 부활의 예표죠. 어디에서?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 언덕도 산꼭대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시래요.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예배할게요. 그러면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그게 중요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봅시다. 역대하. 역대하 3장을 가볼래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할 때 여기까지. 모리아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예? 어디 옆에? 솔로몬 성전 옆에. 솔로몬 성전 옆에 있는 산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이삭을 바친 데가 골고다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겠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모리아산 골고다에서 어린 양을 바칠 걸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렇게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한 거 이제 아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이 이삭이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삭은. 그냥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결국은 다 하나님이 큰 장기판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단지 그때그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모르고, 그래서 그 뜻을 몰아서 책망받으라.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다 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 계획을. 근데 갈 때마다 좀 힘들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모세 이게 뭐니? 항상 그러다가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딱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나한테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수천년의 계획에 의하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완벽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되는구나.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시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31장, 새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00